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언제나 즐겨 먹는 짜장면. 짜장면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인기 음식인데요. 100여 년 전 중국인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건너왔던 짜장면은 우리의 입맛을 더해 중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한국식 짜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무려 700만 그릇이나 팔리는 그야말로 국민 음식 짜장면. 짜장면. 오늘은 맛있는 짜장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여기가 네. 한국 속의 중국 인천 차이나타운이래요. 정말 중국 같죠? 네. 저도 여기 보니까요 무슨 중국이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중국 물건들도 엄청 많아요. 신발도 있고요 옷까지 있어요. 근데 또 중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요. 음식. 네. 나리사는 중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바로 짜장면이죠. 짜장면. 정말 짜장면. 우리나라 인구의 10%가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짜장면을 먹는데요. 네. 그만큼 뭐 저렴하고 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마라도까지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국민 음식인데요. 오늘은 이 짜장면의 역사, 네. 짜장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짜장면 박물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허, 정말요? 그럼 우리 오늘 짜장면 박물관에 가는 거예요? 네. 와! 이 짜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짜장면의 모든 것을 한번 탐구해보려고 하죠.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짜장면 테마 박물관. 1900년대 중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바로 이곳에서 짜장면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차이나타운에 건립된 이 공화춘 짜장면 박물관은 1908년에 건립이 되었고 1911년부터 우리 민족이 사랑을 받고 있는 짜장면을 판매하기 시작한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짜장면이 700만 그릇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제 음식이 된 이 짜장면을 재현하고 그 구성과 그 역사를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의 시초인 공화춘 자리에 설립된 짜장면 박물관. 바로 이곳이 짜장면을 처음 판매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박물관 앞에 와 있는데 네. 나리사 딱 보세요. 이게 박물관 같지가 않지 않아요? 와, 정말요? 와. 그죠? 마치 중국 음식점 같아요. 네. 자, 이곳이 짜장면 건물. 왔어요, 왔어. 미션 배달시키신 분. 또 온 거야, 또 온 거야. 아, 우리 거야. 맨날 미션 아니야? 자, 미션이 바로 왔어요. 볼까? 오늘의 미션, 짜장면에 얽힌 비밀을 밝혀라. 한국식 짜장면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춘장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오늘의 승자에겐 다양한 짜장면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물관 탐구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진 사람은 짜장면 배달을 해야 된대요. 야, 또 우리가 또 먹는 게 걸리면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요. 네. 저는요 먹는 거 자신 있어요. 오늘. 그렇죠. 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송 작가 그리고 연패를 하고 있는 나리사. 자, 오늘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네, 빨리 가서 빨리 끝냅시다. 네. 짜장면이 걸려 있어 절대 질 수 없단 두 사람. 발걸음도 힘차 보이는데 과연 누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거의 3연승 이상을 하고 있죠.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셨어요. 와, 저는 오늘요 당무 생활이 있어 오늘 확실히 찾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가 지금 여기 박물관에 왔는데요. 우리 박물관을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박물관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짜장면이 언제 어떻게 생겨서 어떤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짜장면의 역사에 대한 박물관입니다. 아주 오래된 중화유리점 건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인데요. 그래서 2층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2층부터 함께 같이 보실까요? 네. 예, 예. 아. 재밌겠다. 너무 예. 재밌어요. 지금 궁금해요. 그렇죠? 네.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짜장면 박물관. 1층엔 1960년대 공화춘의 주방을 재현해놓은 공간과
역사 자료를 전시해 놓은 기획 전시실이 있고요. 2층엔 200여 점의 유물을 비롯해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대별로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장면들은 그 당시 사회 문화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보니까요, 무슨 짜장면 역사 있는가 봐요. 네, 짜장면을 우리나라에 처음 그 도입한 건 네. 인천의 화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화교들이 중국에서 처음 건너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생활하면서 그 산동 음식이었던 짜장면이 화교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해졌고 그게 점차 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짜장면으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하나하나의 시대별 연표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 또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초창기 때 짜장면이요.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많이 달랐다고 하죠. 예, 초창기의 짜장면은 그야말로 중국식 그리고 산동식 된장 소스를 활용한 그걸 면에 얹어서 야채와 곁들여 먹는 우리로 치면 비빔국수 같은 그런 가정식 음식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빛깔도 맛도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빛깔도 좀 더 된장빛에 가까운 누르스름한 빛이었고 그 다음에 맛도 좀 짠맛이 강한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하죠. 1883년 인천항 이곳에서 일하는 화교 출신 노동자들을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산동식 짜장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짜장면의 시초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짜장면 이름으로 언제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 중국에서 학교들이 가져왔을 때부터 네. 짜지앙미엔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명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 짜장면은 처음에 이제 학교들이 가정에서 혹은 간단히 이제 거리에서 매대에서 즐기는 음식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1920-30년대쯤 되면 이게 좀 고급 요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음식점에서 시켜 먹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1930년대에 이 중화요리점에 접객실의 한 장면을 여기 마련을 해놨지요. 네. 그러면 이 박물관과 이 공화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공화춘 건물은 1906년, 7년경 지어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인데요. 그때 지어져서 약 1917년경부터 중화요리점으로 1983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에 남아있는 중화요리점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1905년 문을 연 공화춘! 짜장면이란 이름으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곳인데요. 짜장면의 발상지이자 차이나타운 내에 가장 오래된 건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화춘은 처음엔 무역상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었는데 중국 음식으로 날로 인기를 얻으며 결국 중국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중국 음식점의 대표적인 곳으로 1980년대까지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1930년대 공화춘이라는 음식점에서 네. 짜장면을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대중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꽤 고급 요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중화요리점은 굉장히 고급 접대와 회합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인들이 쉽게 요리를 즐기고 또 그 요리에 곁들여져 나오는 짜장면을 즐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단한 요리로 도입됐던 짜장면이 이 시기가 되면 좀 재료도 더 들어가고 고급스러운 면 요리로 변신을 하게 된다고 하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요? 언제부터요? 짜장면이 인기가 많아지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이제 맛으로 변신하게 되는 게 계기가 되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이 짜장면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이제 이 춘장 소스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원래 이 산동식 된장 소스를 활용한 이 춘장이 요 시기에 뭔가 첨가물이 하나 들어가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죠. 이 첨가물이 하나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아주 사로잡게 되죠. 그 당시에 그 혼식하고 분식을 되게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쌀을 그렇죠. 쌀 소비를 좀 이렇게 좀 줄이고. 네, 그렇죠. 아, 그것도 한 영향 미쳤겠네요. 네, 당시에 우리가 뭐 쌀 소비가 자급자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저렴한 외국의 이제 원조 밀가루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쌀이 자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밀가루 소비를 계속 장려를 하게 되고 이런 정책이 이제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인 짜장면과 라면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쌀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가 혼, 분식, 장려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평균 월급은 2-3만 원, 짜장면 가격은 15분의 1인 150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1970년대를 짜장면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졸업식이나 생일이 되면 꼭 찾았던 온 가족의 필수 코스, 짜장면집. 어려웠던 시절 부모님이 큰맘 먹고 무거운 지갑을 열게 했던 그 주인공. 네, 저 뒤에 있는 모델처럼 제 모습 보는 것 같이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기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 맛은 지금도 생각나는데 종종 보게 되면 옛날 맛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옛날 모습이. 뭐 학교 졸업하고, 여기도 학교 졸업했나 본데. 졸업식을 하고 끝내고 외식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먹을까? 그러면 짜장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짜장 그래요. 그 우리 학교를 읽은 이게 가장 유일한 별식이죠, 뭐. 지금이야 뭐 많이 흔해졌지만 그렇게도 기억이 나요. 질풍 노부도의 시기고, 힘든 거 알지만 선생님이 오늘 그 리사를 위해서 짜장면 집에 왔어. 우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우리 얘기를 하자. 앞으로 빨리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근데 왜 이렇게 짜장면은 안 나오는 거야? 짜장면 왜 안 와? 그러니까 주방장. 아유, 짜장면 났다. 빨리 쳐야 돼요. 왜 늦게 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른들한테. 어우, 와, 직접 만드신 짜장면. 건가 봐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짜장면 먹고 이제 앞으로 학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자, 맛있게 먹어. 리사, 선생님 말 들어야지. 리사? 선생님 말 듣고 있지? 그렇지. 앞으로 학교 빠지는 거 아니야. 알겠어? 많이 드세요. 아, 그래. 나도 많이 먹을게. 깜짝할 사이 그릇을 비우는 두 사람 혹시 몇 끼 굶으셨나요? 아, 맛있다. 그치? 네. 앞으로 이제 선생님만 잘 들을 거지? 그럼요. 진짜 짜장면이 최고라니까요. 사제간의 정이 오가는 짜장면 한 그릇. 이 시절 귀한 짜장면 한 그릇이면 모든 게 통했다고요. 아니 근데 입은 언제 닦으실 건가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짜장면 하면 배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맛도 있지만 배달을 통해서 간편하게 먹는 짜장면도 굉장히 더 맛을 더하게 되죠. 짜장면을 배달해서 먹는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하죠. 네. 배달을 하려면 배달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은 우리가 뭐 철가방이라고 이제 양철 재질로 된 그런 가방을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 배달통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배달통의 변천사를 이렇게 유물로 저희가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처음 등장한 배달통은 나무였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무거운 데다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에 가볍고 위생적인 알루미늄 판으로 만들어진 철가방이 등장했습니다. 철가방 하면 짜장면이 딱 떠오를 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공간은 이제 1960년대의 공화춘 주방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공화춘은 굉장히 큰 요리점이었기 때문에 1층의 절반은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주방으로만 이용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쪽은 주방으로 활용했던 그런 공간의 모습을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재현을 한 건데요. 1908년부터 1980년대까지 최고의 중국 음식점이었던 공화춘. 박물관 1층엔 1960년대 공화춘 주방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요. 중국의 짜장면은 향채를 듬뿍 넣고 기름에 볶아 시큼털털하게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곳에선 수타로 면발을 가늘게 뽑고 양파, 감자 등 야채에 검은색 춘장을 섞어 시큼한 맛을 없애고 달짝지근한 한국식 짜장면을 내놓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자장면이 맞나요? 짜장면이 맞나요?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하는 건 둘 다 맞다고 최근에 인정을 했죠. 원래는 자장면이 맞다고 이제 표준어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짜장면도 맞다, 둘 다 맞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중국에서 이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처음 화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당시에도 중국어 발음이 짜지앙미엔 이렇게 불렀거든요. 짜장미엔. 짜장미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발음 그대로 따진다면 짜장면이 맞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된소리를 좀 그 자제하는 그런 이제 표준어의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자장면으로 이제 순화시켜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표준어 지침에 따르다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준어의 지위를 찾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같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예.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써서 요리하는 이제 화덕 주방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저쪽에서 이제 뭐 수타를 해서 면발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다듬어서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소스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볶아서 이렇게 이제 그 짜장면에 얹어 먹는 이제 소스를 마련하게 돼요. 여기에다가 그 만들어진 이제 삶은 면 위에 이런 것들을 얹으면 또 짜장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리사도 짜장면 맛있잖아요. 저는 그럼요. 짜장면 진짜 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지 않을까요? 짜장면이? 굉장히 외국인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처음부터 이 짜장면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짜장면집이 생기고 또 한국 사람들을 따라서 거기에 출입해서 짜장면 맛을 본 외국인들이 또 그 맛에 매료돼서 즐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국인들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이제는 짜장면집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벌어진다고 하죠. 짜장면도 한류 열풍이 있다. 세계 속에 한국식 짜장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본토인 중국에까지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짜장면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와, 와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지금 들어보니까요 손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장님 여기가 혹시 그 100년 전 짜장으로 유명한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럼 100년 짜장이 네. 어떤 거예요? 100년 전 네. 화학 조미료 없을 때 짜장 만든 방법으로 재현한 고급 짜장입니다. 와 그럼 지금 짜장이랑 완전 달라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와 진짜 궁금해요. 네네. 예. 어떻게 만든 방법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예, 예. 와 정말이요? 보시겠어요? 예. 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쪽일까요? 나 네. 사장님 정말 공개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100년 전 방식 그대로를 재현한 100년 짜장. 먼저 고기를 듬뿍 넣고 볶아낸다. 조미료는 NO! 중국 본토의 춘장맛 그대로를 살려라. 단맛은 가라! 짭짤하고 구수한 된장의 맛을 담아라. 바로 이것이 100년 짜장의 1급 비밀 되시겠습니다. 짜장이 좋아! 드디어 100년 짜장 완성! 야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짜장면 만드는 방법으로 봐봤는데요. 네. 이렇게 짜장면이 다양할 줄 몰랐는데 어떤 게 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짜장면 한국에 건너와서 10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그나마 대표적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흐름이 있습니다. 혹시 시대별 흐름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게 나중인지 맞춰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요 이거랑 이거랑 안 똑같은 거예요?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네, 보는 거랑 보면요 지금 얘도 검정색이니까 얘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다릅니다. 네. 아, 생각에는 이게 요즘 거 같고 이게 뭔가 저희한테 익지 않은 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요 이거 첫째하고요 네. 이거 두 번째요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라리사와 송작가 나름대로 열심히 순서를 배열했는데 과연 누가 맞을까요? 라리사는 검은색 양념소스와 누르스름한 짜장, 걸쭉한 짜장 순으로 나열을 했고 송작가는 누르스름한 짜장을 제일 먼저 선택했네요. 와우, 정답은 송작가! 역시 많이 먹어본 송작가가 맞추는군요. 짜장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사라졌고 이것도 요리법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중에 남아있는 짜장면은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우리 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짜장은 고기와 파를 춘장에 볶아낸 된장 맛이 강한 백년 짜장. 다음은 춘장에 야채와 고기를 볶아낸 담백한 짜장. 세 번째는 단맛이 가미되고 녹말가루가 들어간 걸쭉한 짜장. 그리고 현재는 면 위에 짜장 소스가 올려진 간편하고 단맛이 많이 나는 짜장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또 우리 이제 결과를 발표해야 되죠. 그럼요. 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정답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분명히 이 안에 카라멜이 들어있다. 서양에서 달짝지근하고. 자, 나리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요. 바로 양파예요. 아, 양파. 양파도 너무 달짝지근하죠. 그럼요. 네. 자, 선생님.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짜장 속에는 카라멜이 들어있습니다. 예! 한국식 짜장면의 비법은 바로 카라멜이 있었군요. 오늘의 우승자 송작가 축하해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시식을 하게 됐습니다. 와, 바로 이 100년 전 짜장. 지금 짜장면의 원조격이죠. 예,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리사. 방금 전에 조용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 먹지 마요. 다 먹지 마요. 많이 드세요. 예. 야. 놔둬요, 조금. 잠깐만, 진짜 화날 거야. 쳐다만 보고 있는 라리사 정말 불쌍하다. 그러지 말고 송작가 느끼한데 단무지 하나 먹고 한 입 줘요. 한 채 양보도 없는 송작가네 정말. 에휴. 라리사 단무지만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했다 송작가. 한 입만 주지. 단무지로 배 채운 라리사, 다음번엔 미션 꼭 이기자고요. 라리사, 화이팅! 진짜 맛있다. 이야. 진짜요? 침빙. 저 단무지 가져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중국에도 없는 춘장이란 말 과연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춘장? 원래 중국에선 단무지 대신 파를 장에 찍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동식 발음으로 송장, 보통 충장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 송장. 에이, 춘장. 하지만 송장을 춘장으로 잘못 알아들은 사람 때문에 오늘날 춘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탕수육이란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탕수육. 원래 탕수육은 중국말로 당초육이라고 하는데요. 탕수육 하나요. 당수육 하나 주세요. 당수육. 아이고, 이번에도 발음이 안 되시는 일본 손님 때문에 당초육이 탕수육으로 변한 거군요. 아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배불러 죽겠어요. 제가 나리사 덕분에 너무나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단무지 먹느라고 고생 많았죠? 작가님, 그만하세요. 지금 약 굴리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저희는 오늘 이 짜장면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이 짜장면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 한국식 짜장면으로 다시 재탄생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짜장면이 더욱더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딸이사는 어땠어요? 네, 온 가족에 박물관 가서 구경도 하고요. 짜장면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예, 박물관 탐구 생활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영진, 딸이사의 박물관 탐구 생활.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켰어요? 아, 정말요? 오늘도 열심히 벌칙 수행 중인 라리사. 그런데 은근히 잘 어울리네. 아니, 안녕하세요. 짜장면 시켰어요? 나는 짜장면 방금 시켰는데. 아, 정말요? 힘들어요. 다음엔 꼭 이기자고요. 아, 그리고 여긴 군만두 하나 추가요. 아, 여기 박물관에 오면서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 짜장면이 박물관이 실제로 있을 줄 몰랐고, 이렇게 모형으로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실감 나는 것 같고. 이런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 박물관 많이 들어오세요. 짜장면 박물관 많이 들어오세요. 아! 짜장면 박물관 100배 즐기기. 추억의 그 시절 사진 한 장 남겨보면 어떨까요? 또한 전시 외에도 재미있는 짜장면 극장, 짜장면 배달을 체험해보는 시뮬레이션, 전자 방명록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송 작가 조심해요. 다음에는 미션을 피디님 또 세고 주세요. 왜냐면 다음 주는 제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피디님 부탁해요.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세고. 손 작가님 다음 주 기대되세요. 오케이.